자, EX 분할. 그 다음에 Y 이퀄 X 플러스 K. 자, 교점을 AB로 했다, 그지? 그럼 A점의 좌표를 알파 플러스 K. B점을 베타 플러스 K. 그 중점을 P로 했잖아. 중점을 P라 하면 그 중점의 좌표가 X, Y. 그럼 X와의 관계식 구하란 말이지.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. Y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K. 근데 알파 베타가 뭐냐면 2X분의 1은 X 플러스 K. 요거의 근이잖아, 근. 교점의 X 좌표니까, 그지? 그럼 양변이 2x 곱해버리면 2x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다. 이렇게. 요거의 두 근이 알파, 베타란 말이죠.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 이렇게. 자, 그거를 요식에 집어넣는 거예요. 그럼 요식으로부터 k는 마이너스 2x네. k가 마이너스 2x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x다. 그 직선이 바로 요 직선입니다.